3년쯤 전에 인생이 허무해서 인생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막 쓰라고 해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한 두세 번째가 마당 있는 집에 살기더라고요. 어릴 때 살던 집이 아버지가 부지런하셔서 마당을 엄청 열심히 가꾸셨던 기억이 나요. 새끼를 꼬아가지고 지붕이랑 연결해서 나팔꽃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걸 하셨던 게 되게 즐거웠나 봐요. 그래서 마당 있는 집에 살아야겠다 해서 땅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 건축가님을 만나서 집을 짓게 된 거죠. 그냥 같이 하기도 하지만 각자 원하는 공간들이 있는 집, 함께 하는 가족이지만 각자의 원하는 공간이나 원하는 라이프를 좀 한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걸 원했었어요. 집이라는 것은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계단실을 통해서 각실로 이동할 때 거실, 가족실, 욕실, 침실 다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재미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이 집도 이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콘크리트, 벽돌, 자연석, 철, 유리, 목재 여섯 개 기본 재료인데 조형적으로 다양하고 달라요. 그냥 상업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같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안 주려고 수평선을 자꾸 써서 조형적으로 이게 낮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켜켜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이 긴 마당과 함께 나란히 가는 이제 거실, 다이닝, 주방 배치예요. 그래서 주방에서 마당을 항상 이제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이 형태가 비정형이죠. 거실이 저쪽에선 넓은데 점점 좁아지거든요. 이게 전체가 이제 창이 있고 마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당과 거실이 이런 게 통합돼서 하나로 느껴지는 그런 집이에요. 바깥에 도로하고 이제 하늘하고 이런 외부 조망까지 다 되는 거실보다도 이 주방 아일랜드 공간하고 이 식탁 공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15년을 아파트에 사는데 뭐 요리는 하는 동안 약간 그 즐거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 먹고 딱 치우거나 설거지를 하는데 아파트 대부분 이렇게 벽을 보고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설거지를 할 때 밖이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가장 밖이 잘 보이는 위치에 해주셨죠. TV도 보고 책도 읽고 친구들 만났을 때 여기 와서 이 바테이블에 앉아서 읽기도 하고 여기가 굉장히 쓸모있는 땅이 조금 긴 편이라 도로를 향해서 집하고 마당이 나란히 되게 배치를 조금 특수하게 해봤어요. 깊이나 우리 집의 높이 등을 예상을 해볼 때 우리 땅이 저 앞에 땅보다는 한 3m 높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일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마당을 길게 더 확보를 한 거죠. 침실과 거실과 다이닝과 주방까지 전부 마당을 접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배치대로 도로 반대편에 했으면 거실이나 주방 정도밖에 마당을 접할 수 없는데 길게 하니까 이제 전체실이 다 마당을 누리게 해드리는 장점을 여기 드린 거죠. 이 기둥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둥이 있어서 기둥이 받쳐주니까 그 바깥으로 전체 창이 될 수 있고 2층에 이제 조그만 가족실을 잘들 만드세요. 조금 더 가족끼리 프라이빗하게 쉬는 터제 3층의 공간으로 같이 트여서 여기를 시원하게 만들었죠. 이쪽은 산이에요. 이쪽에 여기는 지금 주택이 있지만 산이 있어서 여기 산에 녹음이 보이게 저런 주요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또 큰 높은 창을 만들어 드린 거죠. 이렇게 사다리 서재에 로망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사 나는 거, 뭐 세계의 도서관 이런 것도 막 보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거실은 그냥 누군가 남이 왔을 때 그냥 편하게 쓰는 공간이면 좋겠다. 서재가 2, 3층에 있는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2층에 보통 침실들을 잘 놓으시거든요.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이제 중문으로 이제 차단할 수도 있고 들어오면은 이제 오른팔에 여기 우리 자녀분들 침실이 있고 자녀들이 사용하는 공용 욕실 여기는 이제 안방, 드레스룸 이렇게 세 개 딱 세트죠.
지금 이 안에 보이는 이 두 벽은 전체를 털어서 다 오픈해서 한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다 비내력벽들이에요. 다 언제든지 철거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이게 이제 여기를 뚫은 게 아니고 이게 브릿지예요. 이제 3층 계단실에서 라운지 겸 이제 서재 연장선인데 그 공간으로 갈 때 이 브릿지를 통해서 가는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해드린 거죠. 건축에서도 찾지만 인테리어 공간에서도 고선을 썼을 때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될 것 같은 데는 찾아서 쓰죠.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 서재의 연장이고 뭐 체육실로도 쓰시고 이게 이제 옥상이 테라스, 옥상 테라스가 이렇게 뷰가 좋으니까 라운지 느낌 나고 이게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 저기 멀리 산하고 워낙 전망이 좋으니까 벽을 세울 이유가 없죠. 3층에서 해질 무렵에 마당에 그 데크에 나가서 저쪽 산 쪽을 바라보면 아 그때 너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또 너무 좋은데 있다가 이렇게 지하에서 집을 올라오는 딱 순간 있거든요. 밖에서 일을 하고 차를 주차하고 불을 켜면서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 순간 아 그때도 너무 좋은데 이런 약간 다양한 거 있잖아요. 예. 건축을 대하는 게 이제 예술로서 대하지만 이게 명품이 되려면 장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결국은 디테일을 아주 집착하는 거고 그게 장인 정신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죠. 아파트는 이렇게 공간에 맞춰서 사람이 사는 느낌이잖아요. 단독주택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맞춰서 만든 공간이니까 훨씬 더 편안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덜 짓는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저희 제가 살고 뭐 저희 아이들이 계속 살길 원할 수도 있고 혹시 아이들이 안 살아서 다른 사람이 살거라도 좀 아끼고 이렇게 소중하게 해줄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